하나 둘 셋 대구 형제가 오늘 소개드릴 맛집은 아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뜨끈뜨끈 얼큰하고 시원하고 매콤하고 진하고 녹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이죠. 네, 한번 먹으면 단골 예약할 수밖에 없는 돼지찌개 맛집인데요. 진한 국물 맛에 놀라 자빠지지 마시고 미리 자빠져서 보세요. 대구 북구 북구청역 근처 북구청 맞은편 골목에 위치한 찌개 맛집 수은제입니다. 이 집은 점심시간에 방문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 그만큼 많은 분들의 밥심을 책임지는 식당이죠. 자식으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찌개의 맛의 불편함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영업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메뉴는 얼큰이 돼지찌개고요. 저희는 거기에 쓰지가 추가된 쓰지 얼큰이 돼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찌개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을 고를 수가 있는데 말이 없으면 보통으로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통 맛도 매콤한 편이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일단 비주얼 합격입니다. 찌개는 한번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끓이시고 바로 드시면 되고요. 2인분인데 2명이서 먹기에 아주 넉넉한 양이었습니다. 이 얼큰하고 이 염분이 온몸 세포에 쫙 퍼진 오랜만에 나트륨 수혈하는 느낌? 진짜 진하다. 와, 보이시는 눈물 보이시네. 와, 눈물 난다. 딱 먹자마자 일단 나는 밥보다는 소주가 생각이 났고 나는 오늘 운전을 안 하는데 이분 앞에서 소주를 먹어도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맛입니다. 이런 거는 금방 나와서 먹으면은 옅은 맛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나오자마자 먹어도 이 얼큰함이 목을 긁고 가. 얼큰하다의 표현의 정의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 찌개 국물 한입 먹는 순간 와, 이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이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 맛에 예주가들은 진짜 소주가 절로 생각나실 겁니다. 네, 얼큰하고 진한 국물 맛에 정말 미쳐버렸는데요. 육수를 제대로 우려서 그런지 얼큰함과 함께 구수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쓰지랑 각종 야채를 넣고 무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양파 들어가 있고 부추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육수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쓰지에 고기까지 넣어버리니까 향기가 고소해. 향이 있으니까. 아, 쓰지 진짜 부드럽네. 아, 근데 진짜 맵다. 나 지금 땀나잖아, 봐라. 아, 땀나는 거. 와, 얼큰한 한국식 찌개 드시면 시원하다, 깊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아낌없이 써도 모자람이 없는 맛이었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매콤한 편인데 매콤한 거 얼큰함에 좋아. 아니, 말해 뭐 하겠습니까? 땀범벅이 되도록 먹었습니다. 아, 매콤해서 밥이랑 먹기 되게 좋은 그런 맛이네. 와, 진짜다. 아,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이제 이 화면에서 나와요. 나오나? 범벅이 되니. 와, 진짜 맛있다. 양파랑 무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육수에다가 채소를 하나요? 그런 게 합쳐지니까 좀 더 녹진해지는 느낌. 무 양파만 먹어도 행복하겠다. 돼지고기 부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식감이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중간중간 비계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스지가 들어간 걸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이거 잘못 조리하면은 엄청 질기잖아요, 스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1시간 푹 삶고 조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빨이 들어가는 게 마치 전분을 쓴 것처럼 사르르 들어갑니다. 씹으면은 윗니 아랫니에 쩍 쩍거려. 사장님이 쓰지를 보여주셨는데 한우 투풀 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부드러웠을까요? 2시간 동안 푹 삶아서 찌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상 부드러웠고 돼지고기와 함께 들어올 때의 식감도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에 무, 양파, 버섯, 부추, 파, 두부 등이 들어가서 아, 이게 찌개다 하는 제대로 된 찌개였네요. 왜 맛집인 줄 알았다. 딴 것도 다 맛있다. 비주얼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 아우라가 느껴지잖아. 보시면 반찬은 이렇게 나왔고요. 사장님이 예전에 구내 식당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반찬들조차도 이 손맛이 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 집 포인트죠. 간장게장을 넣어주십니다. 와, 요 간장게장 또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뭔가 물엿향도 좀 나는 것 같고 끈적끈적함이 물엿에서 오는 끈적끈적함. 이 소스가 좀 끈적끈적함이 있어서 이렇게 살에 잘 녹아 잘 붙어 있어. 접착력이 좋아. 간을 굉장히 잘 된 상태에서 게장을 먹을 수 있다. 짠 게장이 있고 달달한 게장이 있잖아요. 솔직히 제 입맛은 그게 짠 게장은 아니야. 달달하면서 매콤한 게장이고. 네, 일반 간장 게장보다 매콤함이 살아있는 간장 게장이었고 게장을 좋아해서인지 저희 입맛에는 크게 비린 맛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이거 드시려고 많이 오신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어지죠. 이렇게 졸이면서 드시다가 라면사리, 칼국수사리, 떡국사리로 입맛에 맞게 추가해서 드시면 또 별미입니다. 저희는 라면사리를 추가했는데 이렇게 양념장과 부추와 함께 내어주시네요. 거기에 진한 육수도 함께 주셔서 이 또 후반전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고기 딱 올려가지고 딱 라면 끝나버렸어. 와,
와, 이런 말밖에 안 나. 근데 사형수들 죽기 전에 마지막 먹고 싶은 음식 주잖아. 야. 스무지 주세요. 할 것 같아. 와, 이거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맛이네. 일단 뭐 총평은 뭐 한국인이라면 절대 맛없을 수 없는 얼큰함과 찐득함. 근데 쉽게 흉내내지 못한. 만약 이걸 먹고 연론대요 하면은 그분 조상 위로 가면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 한 명 섞였을 거야. 네, 수은제의 찌개 정말 잘 먹고 왔고요. 밥으로도 해장으로도 술 한잔 할 때도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포장도 된다고 하니까 근처 가실 일 있으면 포장하셔서 집에서도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와 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구 형제회가.